자, 그래서 절에 문제 풀 차례죠. 자, 우리가 지금 문법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 그래서 문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문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문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할 때, 일단 문장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이것이 뭐 선생님이 쉬운 말로 누가다라고 맨날 얘기해서 누가 뭐 나는 뭐 매일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한다 이런 건 문장이 되는 거죠. 내가 운동 뭐야? 그렇죠.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뭐 한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런 것이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녀석은 주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장이 되려 그러면 일단 주절이 있어야 돼요. 주절. 주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절이란 파트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절도 존재한다? 종속절이란 것들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종속절이란 게 있는데, 그럼 종속절은 뭐냐? 주절은 뭐냐? 메인이 되는 걸 주절이라고, 메인이 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서 뭔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 종속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종속절은 종류별로 나눠보면 뭐가 있느냐? 일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명사절이 있는 거죠,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건뭐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that도 있었고요. 인지 아닌지란 뜻의 if도 있었고요. whether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여기에 설명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게 된 관계대명사 what이 끌고 다닌 거 이런 것들이 명사절이었어요. 전부 다뭐 예를 들어서 뭐 I know. I don't know 할까? I don't know. 뭐 맨날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I don't know if he will come 이런 거. 자, 그러면 if he, 그러니까 이게 주절이라고 얘기한 거야.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방금 뭐라 했냐? 내가 주절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모르겠다라고 그대로 해석되니까. 그 다음에 if he will come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종속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무엇을 모르겠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is로 바꿨을 수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 말이 동시에 무슨 절이라고 얘기한 거냐? 명사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명사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여기서 얘기할, 얘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된다 했죠.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전부 다 여러분들 좀 길게 뭘 하면서 배웠다? 관계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 배웠어요.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었죠. 제가 끊어읽기 하면 맨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다 관계사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녀석들은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절. 부사절은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수식어. 그리고 부사절은 뭐가 부사절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일단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하나 더 해야 되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절도 있고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의 양보의 부사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것들을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얘랑 얘랑 일단 둘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은 공통의 문법을 하나 공유하는데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라는 표현을 if it will rain tomorrow 하면 안 되고 if it rains tomorrow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공통적인 문법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를 살펴봤냐 하면은 이제 명사절을 어떤 접속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뭐 대신 명사절은 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누가 뭐뭐 하는지 아는지라는 것, 그다음에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것 만드는 the thing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 있었고요.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만드는 건뭐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의 when도 있죠. 이것도 접속사로서 언제라는 질문, when I was 9 하면 내가 9살이었을 때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 시간의 부사절이겠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누가 뭐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뭐 이거 as도 되죠. as도 when이나 또 이외에도 뭐뭐 하는 동안 while 이런 것들 여러분 봤던 when, after, before, while, until 이런 것들이 시간의 부사절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절은 잘 없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은 절로 잘안 만들고 구로 만들어요. 구뭐 in the room 전치사 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도 뭐 절로는 잘안 만듭니다. 구로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by car 어떻게 차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건 절로 많이 만들죠. 대표적인 눈에 띄는 게 바로 because죠. because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because I was sick 이런 식으로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이거 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s가 when처럼 쓰이기도 하고 because처럼 쓰이기도 한다 했습니다. since도 여러분들이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고등부 올라가서 이제 읽기 할때뭐 글을 읽고 있는데 중간에 since가 나왔어. 그러면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인지 아니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의 if가 접속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빠뜨리는데 unless라는 접속사도 unless you are here 하면 만약 네가 여기에 없다면 이란 뜻이야. if not 대신에 unless를 씁니다. 그러니까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지만 unless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으로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 unless you are here. you are here는 네가 여기 있다죠. 근데 unless를 앞에 붙이면 만약 네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그럼 양보는 뭐 일단 대표적인 게 do가 있었죠. do 주어 동사 하면 뭐 do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비록 누가 뭐 하지만 이런 뜻도 있었고요. 또뭐 여기서 뭐뭐 뭐 because 여기서 또 문법을 또 파생시키면 뭐 because를 써야 될 자리냐 because of를 써야 될 자리냐 구를 써야 되냐, 절을 써야 되냐, 뭐 이런 문법으로 번져나가기도 합니다. 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 다룰게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 우리가 다뤘고, 뭐 주저리 주저리 A, B, C, D 하면서 뭐 A에서 뭔 얘기했냐, 뭐 절이 뭔지 얘기했고요. 뭐 여기 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 밑줄 친 부분이 구인지 절인지 아니면 문장인지 구분해 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딱 하기 전에 얘는 자, 얘들 둘이는 한 편이야. 일단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얘들 둘이 어떤 공통점을 공유해. 그리고 얘들 둘이는 얘랑 달라. 얘는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해? 주절이라고 얘기했죠. 주절.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얘들은 이 녀석 둘의 공통점은 전부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속에 포함되어서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대답이 될수 있는 걸 보고 구나 절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 얘를 먼저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 속에는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없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는 뭐 하란 얘기냐면 끊어읽기 해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1번 문장은 I go swimming every day after work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수영하러 간답니다. 그렇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매일 간대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일 끝나고 나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단 말은 얘가 문장은 절대 아니란 얘기인 거죠. 내가 이 부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이렇게 끊을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끊겼는데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구 아니면 절인데 당연히 뭐겠다? 구겠죠. 옆에도 써 있죠. 그리고 이거 시간의 부사 구라고 얘기합니다. 정식 명칭은. 그 다음에 두 번째 I go see him after the work is over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만나볼 거랍니다. 누구를? him을. 언제? after the work is over.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말이죠. 나일 끝나고 나서 가서 그 남자 만나볼 거야. 자, 그러니까 얘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문장이 될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누가 다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할 거고 절이라고 할 거고 정식 명칭은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 절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보고. 자, 시간의 부사 절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거한게한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는지 뭐 맞는지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 구분 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여기에 will be가 만약에 써 있다 그러면 바로 이거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그를 만날 건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얘기하는 거야. 일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일을 막 하면서 지금 직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 빨리 일 끝나면 데이트하러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일 끝나면 이왜 워크 이즈 오버 하면 가서 그 남자 만나봐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언제 있을 일이 분명해? 미래에 있을 일이 분명해. 그렇죠? 일이 아직 안 끝났고 일을 하면서 일 끝나면 가서 만나볼 거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언제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라 그랬냐? 야,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야? When will you go see him? 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언제 그 남자 만나보러 갈 건데? 일 끝나면. 그럼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써 있다면 이렇게 이런 게써 있다면 이게 어떤 녀석이다? 매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다. 어디 when에 대한 대답 속에 will이 들어 있어? 현재가 대신해야지. 됐습니까? 그게 정식 명칭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적인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문장이지 뭐볼거뭐 있어요. 됐습니까? My dream is to fly over the rainbow. 근데 뭐 문장인데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 내 꿈은 뭐 진짜 꿈이네. 그렇죠? 뭐 하는 것이다. 무지개 너머로 날아가 보는 것이다. 내 꿈은 무지개 너머로 날아가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런 걸 보고 일단 둘 중에 뭐라고 부른다? 당연히 쿠라고 부르고 만든 방법은 투 뒤에 동사 완형이 왔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부정사 구라고 하는 거죠. 부정사 구. 이건 재료 명칭이라 했죠. 됐습니까? 재료 명칭이고 하는 역할은이라고 묻는 순간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 What is your dream이라고 묻겠죠. 그래서 네 꿈은 뭔데? To fly over the rainbow. 됐습니까? 그럼 가만 봤더니 내 꿈은 무지개 너머로 날아가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뭐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것이다 되면 무슨 어? 도어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면 얘는 to 부정사 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아니 왜 된다 왜 동그라미야? 명사적인 용법으로서란 얘기나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안만 길어봤다 is나 똑같다는 얘기에 명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하는 일은 요게 요렇게 되고 있으니까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했네. 여기는 절이기 때문에 구에 대해서 분석하진 않지만 뭐요 부분이 앞에서 나왔던 to 부정사 구고 명사적으로 쓰여서 보호의 역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석해 볼 만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4번. 뭐 끊어있게 하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can we be sure 묻고 있네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That she's telling the trut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해놓고, That she is telling the truth.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라고 할 거고, 일단 뭐 구인지 절인지 문장인지 알았으니까, 요렇게만 써도 답은 되겠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돼요. 얘는 절은 절인데, 무슨 절로써? 명사절이죠. 암만 길어봤자 can we be sure about it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Can we be sure about it?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That she is telling the truth라는 것을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 중이라는 것을 그래서 명사절로서 동사 뒤에 왔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로서 하는 일은 무슨 어다? 목적어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아, 나머지 애들 무슨 어인지 안 했네요. 얘는 무슨 어? 수식어라고 했죠. 수식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죠. 그 다음에 얘도 수식어겠네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 수식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ranslate, 번역하다죠. Can you translate what? A letter. Letter인데 어떤 written in Germany. German.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번역할 수 있겠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뭘 번역할 수 있겠니? 편지를.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 Written in German. 독일어로 써 있는 편지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명칭은 여기에 주어 동사는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고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더 어린 학생이고 학년이 적으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얘 라이트의 몇 번째 녀석이야? 이러죠. 그렇죠? 라이트가 3단변신은 어떻게 하는데? 라이트, 로우트, 리튼 하는데 얘세 번째 녀석이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다시, 그러니까 라이트의 세 번째 녀석이면 뭐 바뀌면 무슨 시? 라이트가 쓰다인데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쓰다를 당했는 어떤이니까 쓰여진 이란 뜻이라 했죠. 쓰여진. 그래서 얘는 쓰여진 그 뒤에 어느 나라 말 나와 있죠. 독일어로 쓰여진. 내가 이렇게 표시했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 주어 동사 없으니까 주어 동사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가 구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는 역할은 무슨 구? 아참 재료부터 얘기해줘. 재료는 자 얘를 보고 PP라 합니다. PP라 하거나 또는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과거 분사라 그러죠. 과거 분사. 뭐 어쨌든 내가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뭐뭐뭐 분사 그러면 뭐가 뭐 됐다? 하다라는 말이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다라고 맨날 얘기하죠. 현재 분사는 뭐 러닝맨 어떤 맨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료 명칭은 뭐야? 재료 명칭은 과거 분사구라고 하는 거죠. 과거 분사구. 만든 방법은 PP 갖고 만들었네. 재료는 과거 분사구야. 그리고 하는 역할은 내가 이 표시했으니까 무슨 구의 역할한다. 형용사 구죠. 형용사 구는 수식어라고 하죠. 형용사구니까 얘는 무슨 어다? 수식어.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의 역할하고 있죠. 그리고 5번 문법에서 하나 파생되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냐라는 문법이 파생되어 나가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ich was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Can you translate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German?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which was가 생략됐다 또는 that was를 해도 되죠. 이 문법의 제목은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배웠던 문법이냐 하면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배웠고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 또두 가지 생략이 있었습니다. 무슨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치만 따지면 주격이야.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생략 못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와 있을 때는 비동사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문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가 구와 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위치 워즈가 있으면 얘는 절이라고 쓰고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쓸 거예요. 관계대명사 절. 근데 지금 위치 워즈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가 된 거고요. 만든 방법은 과거 분사 구다. 어쨌든 분사란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고 뭐뭐를 하고 있는이 되고요. PP형을 지금처럼 PP형을 쓰면 뭐뭐가 되어진, 쓰여진, 입장 바뀐 어떤 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6번. 뭐 끊어 이렇게 해보란 말이죠. She was only 20 when she had her first baby. 오케이, 뭐 여기서 끊겼네요, 그냥. 됐습니까? 그녀가 꼴랑 몇 살밖에 안 됐었다? 20살밖에 안 됐었다는 얘기하고 있죠. 언제 20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녀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When she had first baby 했을 때 그녀는 20살밖에 안 됐었어. 그러니까 그녀는 20살밖에 안 됐었다? 그녀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란 뜻이니까 얘를 보고 일단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런 거 들어있는데 주어동사 들어있는데 언제 20살밖에 안 됐었니 그녀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데 하는 순간 얘는 뭐라고 하면 되고 절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사용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고 부사절이면 하는 역할은 무슨 어 수식어를 하고 있겠죠. 부사절로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죠. 시간의 부사절. 언제 20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녀가 첫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7번. 자, what should I do? 여러분 눈에 익은 표현이죠.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죠. 오케이. 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중학생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뭐라고 주의를 줬었냐면 이거 해석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절대로 여기다가 뭐 쓰면 안 됐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how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할 때는 what should I do를 써야만 한다 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해놓고 그 다음에 in order to lose weight. 자, 요거는 in order to lose weight 해놓고 여러분들이 좀 뭐 저랑 같이 수업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겠어요? 괄호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in order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so as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겠죠. in order to lose weight 해도 되고 so as to lose weight 해도 되고 그냥 to lose weight 해도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뒤에 to do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재료 명칭에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재료 명칭에는 일단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라고 쓰고 앞에다가 to 부정사 구죠. to 부정사 구. 재료 명칭은 to 부정사 구야. 근데 여기에 해석이 살을 빼기 위하여, 살을 빼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너는 살을 빼기 위하여 뭐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럼 살을 빼기 위하여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살 빼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하는 역할은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수식어다. 됐습니까? 그리고 예를 보고 뭐라고 했었냐? to 부정사 중에서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 했죠. 뭐 할 의도로 뭘 해야 될까요? 살 뺄 의도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Nina didn't phone even though she said she would. 됐습니까? 자, 8번에는 최근에 배운 문법도 보여요. 그렇죠? 최근에 요 교재 말고 다른 교재로 배웠던 거 이거 좀 지울게요. 쓸 자리가 없어서. 예, 최근에 배운 문법 뭐? 여기다 이렇게 괄호할 수 있는 문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은 뭐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군인지 절인지 문장인지 하는데 그거 말고 딴 것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for이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이런 문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략이죠. 생략. 그리고 여기에 있는 for는 didn't 뒤에 있으니까 didn't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품사로 사용됐다? 전화란 뜻이 아니죠. 이거 전화하다란 뜻으로 사용된 거죠. 동사로 사용된 거죠.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나는 뭐 하지 않았다? 전화 안 했다라는 얘기죠. 전 니나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Even though she said that she would phone인 거죠. 그래서 니나가 전화 안 했는데 심지어 그녀가 뭐 했었지만 그녀가 전화할 거라고 뭐 했었지만 말했었지만 전화하겠다고 말해놓고 전화 안 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요 부분 뭐 요거 말고 요 부분 보면 뭐 that she would phone을 보고는 이거 누가 이누가 한다 있는데 뭐 명사 절이네 이러겠죠. 됐습니까? 얘는 명사 절이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니나가 전화를 안 했다 이랬죠. 그렇죠? 얘는 모르겠다. 문장인 거죠. 문장. 됐습니까? 주절 부분이죠. 주절 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 만약에 뒷부분에 이렇게 밑줄이 꺼져 있었으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럴 거냐. 양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밑줄이 있었으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 절이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 절이라 그러겠죠. 비록 뭐뭐 했었지만 이라고 하는 걸 부사절 중에서도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He가 spent 했는데 뭘 spent 했습니까? The summer를 where? In southern France. 얘는 예, 뭐 이거 발음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이건 south인데 이건 southern이라고 발음합니다. southern. 뭐 형 이거는 명사고요. 명사나 부사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남프랑스. 어떤 프랑스? 남프랑스. 남프랑스에서 그가 여름을 보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문장인데 지금 이제 뭐가 보이냐면 요런 구가 보이죠. 구. 만드는 방법은 요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요 앞에다가 무슨 구 전치사 구라 그러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어디서 spent the summer 했는데 in southern France에서. 자, 그 다음에 I enjoy movies that have happy endings 라고 하겠죠. 누가 뭐 아이가 enjoy 하는데 what? 뭘 enjoy? movies를 enjoy 하는데죠. movies는 movies인데 어떤 that have happy endings
그렇죠?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였는데 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영화 하고 있으니까 얘를 보고 얘가 이거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겠다? 절이라고 쓸 거고 절은 절인데 좀더 자세하게 쓰면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보고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 관계 대명사 절. 그럼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쓰는 순간 무슨 어라고 할지 바로 결정된 거예요. 무슨 어? 수식어죠, 수식어. 어떤 신호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수식어인 거죠. 형용사로서. 그러니까 수식어는 부사로서의 수식어가 있고요. 형용사로서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형용사로서의 수식어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 수식어가 되는 거고요. 부사로서의 수식어는 when, where, how, why나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 이런 것들을 보고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 얘를 보고 이제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사 중에서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뭘 보고 하니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 앞에 주어니까 주어 뒤에 동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가 없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선행사가 뭐니까 암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여기에는 이딴 거써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런 문법도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다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밝히라 했어.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어라고 써 있네요. 됐습니까? 어를 하란 말이죠. 땡땡 어. 됐습니까? 땡땡 어를 밝히고 그 다음에 무슨 절인지 밝히라니까. 역할은 얘기했죠. 뭐 기둥인지 바닥인지 이걸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절인지 밝히라는 건그뭘 만든 재료가 뭔지 얘기하는 건 명사라는 재료로 만들었는지. 알겠습니까? 무슨 재료로 뭘만 무슨 역할 시키니? 라는 거 하란 얘기입니다. 역할이고 이건 재료 명칭, 명사라는 재료다, 부사라는 재료다, 형용사라는 재료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I doubt if it will work 하고 있습니다. I doubt if it will work. doubt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얘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I랑 붙여서 설명할게요. I'm not sure의 뜻입니다. I'm not sure. I doubt, I'm not sure. 그러니까 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나 doubt의 사전적 뜻은 의심하다란 뜻입니다. I doubt, 나 의심돼. 긴가민가해 이런 표현 하죠. 나 긴가민가해. If it work, 그것이 if가 여러분들이 만약이 아닌 거죠 이거.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무엇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나 그거 확신하지 못하겠다죠. 그러니까 이 if는 만약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나는 저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뭐일지 아닐지 그것이 여기 work의 뜻은 뭐 일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돼서 작동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it은 어떤 기계 장치겠죠. 나는 그것이 뭐 할지 아닐지 작동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됐습니까? 뭐 당근마켓에 뭐 올려놓고 I doubt if it work 이러면 안 되겠죠, 안 사가겠죠. 작동될지 안 될지 의심된다. 그래서 if 이런 if를 보고 뒤에 뭘쓸수 있는 if다, or not을 쓸수 있고 또 if 대신 뭘쓸수 있다, whether를 쓸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I doubt whether it work 그것이 작동될지 안 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주어 동사 있으니까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 절이라고 써 있고요. 암만 길어봤자 it이 됐다라는 얘기는 명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I doubt it. 나 그거 I'm not sure about it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는 역할은 doubt이라는 동사의 뭐다? 목적어 what do you doubt라고 할 거냐? What do you doubt?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얘기한다 했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뭐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뭐 보통 택시 탈때 가끔씩 이런 얘기 하기도 하죠. 택시 탈때 I'll pay you double 내가 두 배로 돈 줄게 이 말이죠. I'll pay you double if you get the work finished by Friday. 자, 이런 표현 나왔네요. 자, 요거 언제 배웠냐면은 요 부분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 하면 언제 배웠냐 하면 이거네. 이거랑 구조가 똑같네요. 그렇죠? 이런 거 언제 배웠다? 5형식 할때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뜻은 뭐 if you get the work finished by Friday, 네가 만약에 뭐 한다면 금요일까지 그 일을 뭐 시킨다면 finished 된 상태로 만들어 둔다면 만약 네가 그 일을 금요일까지 마무리한다면 내가 두 배로 돈 줄게. I'll pay you double if you get the work finished by Friday. 금요일까지 일 끝내면 두 배로 돈 줄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네가 금요일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건 사실 언제 일이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이게 마냥 뭐뭐 한다면이라는 마냥라면이라고 내가 알죠. 마냥라면 속에 뭐 넣지 마라. 보리작물이 없이 이런 거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 아까 얘기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 지금 조건의 부사. 이건 시간의 부사들은 아니지만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또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은 연달아 if를 두번 썼는데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if를 구분하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지 아닌지 이 if하고 이 if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if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고 그러면 얘는 일단 무슨 어 역할을 하는지 먼저 얘기할까요? 그럼 무슨 어 역할을 한다? 이게 아까 전에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죠. 부사절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부사절 하면 무슨 어? 이거죠. 수식어. 수식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 어찌시? 절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조건의 뭐 여기 좀 줬을까요? 조건의 부사절. 됐습니까? 어떤 조건이라면 두 배로 돈 줄게. 금요일까지 끝내. 네가 그 일을 끝내는 조건이라면 내가 두 배로 내줄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생각나는 문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if가 만약으로 해석되는 문법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 if가 만약이라고 해석되는 문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운 요거 조건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얘기하는 가정법. 조건문하고 가정법은 사실 달라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 if는 만약이란 뜻으로 해석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she's a lovely woman even if she can be a bit tiring at times 하고 있네요. 이제 뭐 이런 문장들도 쓱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she's a lovely woman. 그녀가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 even if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를 배웠어 이미. even if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어요? 바로 though였어.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슷한 뜻들이었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이건 1, 2, 3 연달아 if를 넣었는데 각각 다른 if네요. 그래서 though she can be a bit tiring at times. a bit의 뜻은 slightly의 뜻이죠. slightly. 지금쯤이면 slightly가 여러분들 하다가 한번 만나봤을 텐데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하다가 보면 slightly 만났을 텐데 slightly 하면 약간 이란 뜻입니다. 약간. slightly. slightly 약간 살짝. slightly도 여러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살짝. 그다음에 at times의 뜻은 뭐하고 똑같냐? 뜻은 얘랑 똑같아. 하지만 얘랑 똑같은 위치에 쓰지 않습니다. 의미는 뭐의 뜻이다? 이 뜻이죠. 가끔씩 때때로 from time to time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from time to time. 이제 sometimes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at times라든지 from time to time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이 부분 이제 다 단어의 뜻다 가르쳐줬죠. 뭐 타이어링은 타이어가 피곤하게 하다로부터 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타이어링이면 현재 분사니까 피곤하게 만드는 이거 있고요. 타이어드 하면 피곤하게 만드는 걸 입장밖에는 어떤 시니까 당한이겠죠. 피곤한이죠. 이건 피곤해진이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 이건. 그래서 even if she can be a bit tiring at times는 저 비록 그녀가 가끔씩 약간은 뭐하게 만들긴 하지만 피곤하게 만들긴 하지만 피곤하게 하긴 하지만 가끔씩 그녀가 좀 피곤하게 만들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she's a lovely woma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쓸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쓸수 있어야 돼? 양보의 부사절인 거죠. 양보의 부사절. 그럼 양보의 부사절이면 땡땡어 뭐 부사라며 하는 순간 수식어죠 뭐. 됐습니까? 수식어의 역할을 하며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이 일본 말을 그대로 일본 문법체가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 뭐 자꾸 뭐 버스 타고 있으면 일어나야 될것 같고 바람을 잘못하면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낫냐? She can be a bit tiring at times, but she's a lovely woman. 대신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there is will, there is way.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이런 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운 적 있냐면은 뭐 3학년 2학기 마지막에 아, 이런 말의 종류가 뭐다? Proverb다, saying이다, maxim이다. 격언이라죠, 격언. 이런 말의 종류를 saying이라 합니다. 격언.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will의 뜻도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will이 아니겠지. 그렇지?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어가 있어. 어. 그렇죠? 그러면 이 will의 품사는 뭐겠어? 명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그래서 will이 명사로서 무슨 뜻이냐? 의지란 뜻입니다. 의지. 뭐뭐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will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으로 쓰여도 will, 의지를 표현하는 거야. 이런 표현. 내가 거기 안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나 거기 안갈 거야.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거기 갈 거야.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조동사로서는 뭐뭐 할 것이다. 명사로서 의지. 그 외에도 유언이란 뜻도 있습니다. 유언. 맞습니까? 죽은 사람의 마지막 남기는 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래나? 이런 속담? 자, there is니까 일단 있다죠. 있다. 그쵸? 그럼 요 where 없으면 there is a will 하면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죠. 그쵸? There is a way 하면 뭐가 있다? 방법이 있대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뜻은 뭐냐? 의지가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상 일이 다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종류의 뭐 부지런한 거에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속뭐 saying 배웠잖아.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런 것처럼 there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의지가 있는 곳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방법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해 보란 얘긴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어디에 방법이 있는데요?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방법이 도대체 where is a way? 하겠죠. 방법 어딨어요? 그랬더니 where there is a will. 의지가 있는 곳에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where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다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장소의 where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부사절이겠죠. 됐습니까? 장소의 부사절이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순간 무슨 어?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디에 방법이 있는데? Where there is a will. 의지가 있는 곳에. 그냥 계속해서 5번. 뭐 대충 훑어봤더니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분명히 무슨 말을 한번 할 거냐 하면은 달고란 말을 하겠죠. 이거 설명은 분명히 달고란 말을 할 거야. 뭐 달고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 이런 드립도 안 통하는 재미없는 놈들. 그러니까. Okay, Alexandria is the place where African slaves first set foot on America.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렇죠. 슬레이브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왔었네, 이거. 교과서에 뭐 스톤헨지 나오고 뭐 중2 때네요. 한참 전에 Set foot on 스톤헨지 이거 이러면서 자 Alexandria is a place. 뭔지 몰라도 이거 뭐 구미 대구 이런 고유명사야. 어떤 뭐 동네 이름이겠죠. Alexandria가 뭐다? 장소다 해놓고 내가 이러겠죠. 됐습니까? Alexandria는 뭐다?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아프리카 노예들이 말이죠. 아프리칸 슬레이브즈가 최초로 뭐 했던 발을 디뎠던 이 말이죠.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최초로 first로 set foot on 어느 땅?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알렉산드리아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설명하는 말이야. 알렉산드리아는 the place 장소인데 어떤 누가 뭐 했던 African slaves가 first set foot on America 했던 장소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where는 where are you 할때 where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이런 얘에 대해서 먼저 써볼까요? 이런 where를 보고 우리가 이미 뭐라고 배웠다? 관계 뭐? 관계 부사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그렇죠? 여기 쓸 말들이 생겼어. 일단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한다. 여기 썼네. 여기 다 썼네. 무슨 절,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일 거고요. 관계 부사절인 거죠. 그러면 관계 부사절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여기 뭐라고 쓸 수가 있어. 관계 부사, 관계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무슨 씨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보다시피 place는 place인데 어떤 place 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무슨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수식어인데 위에 썼던 수식어들하고는 좀 종류가 달라요. 위에 2번, 3번의 수식어는 부사로서의 수식어야. 조건의 부사로서 수식어. 2번은. 3번은 양보의 부사로서 수식어. 4번은 where에 대한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수식어. 근데 얘는 형용사로서 관계 부사절 해놓고 형용사라고 써놓는 것도 좋겠네요. 명사를 꾸며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만나보게 될 시험 문제 자꾸 미리 보여주고 있어. 이런 문제 분명히 만날 거다 이러면서. 자, 이러한 유형에 가지고 시험 문제 낼수 있는 건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where 자리에 뭘 써놓고 which나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라는 거고요. 이 문제의 제목은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 부사 쓸 자리인지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건데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자, 두 문장 분리라 했죠. 두 문장 분리하면 Alexandria is the place and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 간단하게. They first set foot on America. What a place. 그들이 최초로 아메리카의 땅을 디뎠다. 얘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What a place. In the place죠. In the place. 그래서 얘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여기 들어갈 때 the place로 그대로 들어가요. In the place로 들어가요. In the place로 들어가야 되죠. 그 말은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쓸 자리가 아니고 뭐다? 관계부사를 써야 할 자리고 그럼 이어지겠죠? 그런 설명이 자 where 대신에 그래서 쓸수 있는 게 뭐였다? in which를 써도 되겠다 왜? in the place라며 그러니까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시 덩어리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수식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끝날게 I thought that 9th April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9th April would be the date of the election 내가 뭐 했는데 했었대요 뭐라고 생각했대요 9th April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4월 9일이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4월 9일이 would be the date 뭐일 거라고? 뭐가 될 거라고? 날짜가 될 거라고. 날짜는 날짜인데, 뭐의 날짜? 선거날이라고. 나는 저 4월 9일이 저 election day가 될 거라고. 선거하는 날일 거라고 생각했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분석해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따가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think죠? What did you think? 너 무슨 생각했는데? 물어봤더니 4월 9일이 선거하는 날일 거라고 생각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라는 얘기나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라는 얘기나 전부 다 여기다가 무슨 절이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절? 명사 절이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What did you think? 이건? 아 깜짝이야 씨. 난 김소리인 건데 난 눈닷이 뭐 붕대했나 했네 순간적으로 씨. 깜짝 놀랐네 오케이 명사절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1번하고 6번하고 생긴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번하고 6번하고 생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수 있겠다? 목적어. 동사 뒤에 나 있죠?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 그러죠. 됐습니까? 무슨 생각했는데 4월 9일이 선거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the job that 아이고 6번 7번 뭐 너무 뻔하죠. 그렇죠. 6번 7번의 공통점은 전부 다 that이 있는 덩어리를 저 밑줄 꺼놨다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job that I have gives me a lot of satisfaction. 이게 중학생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이런 문장은. 왜냐하면은 뭘못 찾기 때문이냐 하면은 이거를 못 찾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다, 자기가 잘하는 거 나타났다고 이거 해석하라 그랬더니 뭐그 직업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job that I have gives me a lot of satisfaction의 뜻은 누가 뭐 한다? The job that I have가 뭐 해준다? Gives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나한테 준단 말이죠. 나한테 무엇을 준다? 많은 만족을 준다죠. Satisfaction, 만족이죠. 그러니까 the job that I have가 gives 해준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게 뜻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내가 가진 직업이겠죠. 내가 가진 직업. 나의 직업이란 말이죠. 내가 가진 직업. 앞만 길어봤자 얘 쳐다보고 뭐라고 하면 돼요? It이니까 여기에 뭐가 당연하다? It gives가 당연한 거죠. 그게 나한테 준단 얘기죠. 내가 가진 job이 나한테 많은 만족을 준다. 직업에 만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연달아서 대시 두번 나왔죠, 일부러.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쓰겠다? 관계 해놓고, 여기에 이번에는 이 녀석이 I have the job이죠. 만약에 얘를 가지고 문장 얘랑 이 부분과 이 부분과 문장을 만들라 그러면 I have the job이죠. the job이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를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 부사절이 아니고. 그럼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쓰는 순간 바로 여기다 무슨 어? 수식어죠. 근데 뭐로써 수식어? 형용사로써 수식어죠. 부사로써 수식어가 아니고. job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6번, 7번에 대시 연달아 나왔으니까 딱 8번에도 대시 또 나오네. 8번에도 대시 나오고, 어이구, 9번에도 대시 나오고, 어이구, 10번에도 대시 나오고. 와우, 대풍년 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럼 다 하고 나서 비교합시다. 다 하고 나서 대 한번 시원하게 비교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problem is that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하고 있죠. The problem is that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러고 있죠. 문제는 뭐뭐다라고 하고 있는 거. 문제가 뭐다. 됐습니까? 문제가 뭐랍니까? 아무도 모른 다라는 것이다죠.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야. 뭘 모른다는 거래요? 뭘 모르는 게 문제래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야. 문제는 아무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야? What is the problem? 이라고 물을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문제는 무슨 일이 생기지? What will happen을 no one knows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앞만 길어봤자 it이니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땡땡절이라고 쓰겠죠. 무슨 절? 재료 명칭 쓰는 거잖아. 명사절이라고 쓰겠죠, 뭐. 됐습니까? 명사절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쓸 차례인데요. 무슨 언지 쓸 차례인데요. 이게 무슨 어겠어? 문제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The problem is that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문제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The work was so demanding that we couldn't work half an hour on 하고 있죠. 그러니까 The work was so demanding. The work was so demanding that we couldn't work a half hour on.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거 이 문장이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내 눈에서 형광펜이 발사된다면 그렇죠? 어디에 형광펜을 칠할래? 내 눈에서 형광펜이 평평 발사돼. 되게 편하겠다, 그렇지? 그럼 어디다가 발사해 놓을래? 여기다가 발사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운 적 있어? So that 구문이라,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하면서 이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합니까? 이 부분이 뭐고? 원인이고, 이 부분이 뭐다? 결과다. So that 구문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원인이죠. 그 일이 매우 노력을 필요로 했었다. 됐습니까? 매우 demand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dem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demanding 하면 노력이 필요한, 노력을 요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that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당연히 그래서가 돼야 되겠죠. 그 일이 매우 demanding 했습니다. that. 그래서 we couldn't work. 우리가 일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얼마 동안? half hour 한 뭐예요? on hour 하면 뭐야? on hour. 한 시간이죠? 근데 거기 앞에 half를 붙였어. 절반이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30분이라 하면 되겠죠? 한 시간의 절반. 그니까, half hour. on. 여기서 on의 뜻은 계속해서란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30분 계속 일할 수가 없었다. 그니까 뭐 30분 하지 못하고, 뭐한 25분쯤 됐을 때 쉬어야만 했었다. The work was so demanding that we couldn't work. half hour on. 30분을 지속해서 일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할 거냐. 자, 여기다가 일단은 뭐라고 써놓고? 절이라고 쓸 건데요. 절이라고 쓸 건데. 자, 그럼 얘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쓸까요? 명사절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명사절이라고 쓸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됐습니까? 명사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렇다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일 건데 형용사절인가요? 형용사절이라면 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듯이. 그러니까 얘는 모두 아니다. 형용사절도 아니야. 그럼 명사절도 아니고. 형용사절도 아니면 무슨 절이겠어? 무슨 절이겠어요? 부사 절일까요? 아니죠, 그것도. 됐습니까? 얘는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할수 있네요. The work was very demanding. 됐습니까? The work was very demanding. So, we couldn't work a half hou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문장이라고 보세요. 원래는 부사절이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 문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 30분 지속해서 일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 so that 구문입니다. 원래는 부사절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The fact that he is your brother-in-law should not affect your decision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문장들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수준의 문장들. The fact that he is your brother-in-law should not affect your decision. 그러면 brother-in-law가 뭘것 같아? brother-in-law 그럼 brother도 알고 in도 알고 law는 뭐야? law 법이죠. 법 그럼 이게 법적 brother 아니야? 법적인 brother. 법적 brother가 뭘까? 법상 brother. 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 그냥 브라더가 아니고 뭐 때문에 브라더가 된 관계란 말이야? 로 때문에 브라더가 된 관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잘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다른 뭐 다른 자식이 있는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 그럼 그 의붓 아버지가 생긴 거죠. 의붓 아버지한테 브라더가 있었으면 그 브라더가 나의 뭐가 되는 거야? 브라더 인 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son in law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son in law 하면 이건 뭐다? 모상 아들이 된 거야. 법적으로 아들이 된 거죠. 그럼 이건 우리말로 뭐라 그러겠어요? 사위라 그러죠. 사위. 알겠습니까? 근데 알아야 돼 이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son in law 사위, brother in law 의붓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fect. affect는 내가 이거 effect하고 비교하라고 한번 숙제 낸 적은 있지 않나? effect는 효과, 결과란 뜻이고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하다란 동사입니다. 영향을 끼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fact that he is your brother-in-law should not affect your decision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죠, 사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가 너의 의붓형이라는 사실이 should not affect 뭐에서도 안 된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무엇에게? 너의 결정에. 그가 너의 뭐 의붓 형제라는 사실이 네가 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건가 봐요. 너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가 너의 브라더 인 로든 말든 너는 객관적인 어떤 냉뭐 그러니까 명확한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디시전을 내려라. 됐습니까? 이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이제 관계 대명사 절이고 수식어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했냐? 해석해 보면 그가 너의 의붓 형제라는 사실, 어떤 사실, 그가 너의 의붓 형제라는 사실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냐면은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냐? He is your brother-in-law만 남았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건 너의 의붓 형제다죠. 내가 뭘 증명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내가 뭘 증명하려고? 완벽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전에. 관계대명사절은 어떻지가 않다? 앞에 선행사가 들어가야지 되잖아. 두 문장 분리할 때. 앞에 선행사는 다 명사지. 그럼 명사가 여기 빠져있대.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주어, 목적어, 보어잖아.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빠졌는데 그게 완전해? 관계대명사절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랬어. 근데 얘는 지금 완전하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준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뭐라고 설명했는지. 자, 이거 연달아 6, 7, 8, 9, 10이 다 되시네.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첫 번째, 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 대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 봅니다. 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 대수는 뭘까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생략할 수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대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몇개 있었습니까? 2.5개가 있었죠. 2.5개. 왜 .5는 도대체 뭐야? 첫 번째 뭐? 겉만 드는 데 생략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겉만 드는 데인데 뭐할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목적으로 사용될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바꾸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중에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두 번째는 뭐였더라?
두 번째는 뭐? 관계대명사 중에서 있죠. 관계대명사 중에서 뭐로 사용된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선행사를 집어넣어보라고 이렇게 한 부분 안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힘 남자가 있었는데 앞에 선행사가 히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얘가 히도 아니고 히스도 아니고 힘이 돼서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대수는. 됐습니까? 그럼 .5는 뭐지? 주격 관계 대명사 중에서 뒤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수는 생략을 할수 없는 거야. 됐습니까?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자. 첫 번째, 얘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I thought April 9th, 9th April 또는 April 9th would be the date of election. 왜 생략할 수 있냐? 이거 겉 만드는 대신에 thought의 목적어잖아. 됐습니까? What did you think라고 물어볼 거냐? 무슨 생각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생략할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나 없나? The job I have gives me a lot of satisfaction. 된다 안 된다? 자, 내가 이렇게 한 순간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라 그랬어. 얘 안만 길어봤자 it이지.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I have it이죠. I have the job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have 뒤로 들어갔지. 무슨 어로 들어갔어? 목적으로 들어갔지. 요런 놈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The job I have gives me a lot of satisfaction. 안 그래도 이거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있는 거 애들 해석 못하는데 이거 that까지 없애면 더 헤맵니다. The job I have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직업 그것이 gives me a lot of satisfaction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8번에 대해 관료할 수 있나 없나 보자. 일단 우리가 이미 밝혔어요. 겉 만드는 대시라고요.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대. 그럼 겉 만드는 대신데 생략할 수 없죠 이번엔. 왜?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니까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번하고 8번의 대수는 둘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는 공통이야. 근데 6번은 생략할 수 있고 8번은 못해. 왜? 6번은 동사의 목적어고 8번은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보호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 The work was so demanding, we couldn't work or have our own.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So that 구문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대시 뭔지 아직 얘기 안 했죠. 근데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 뭐라고 얘기해 줬냐? 이렇게 해놓고 The fact that he is your brother-in-law should not affect your decision 했듯이 뭐 그런 뜻인데. 얘랑 얘를 뚝뚝 떼서 뭘 만들 수 있다 그랬냐면은 더 팩트는 is that he is your brother-in-law. 사실은 진실은 누가 뭐라는 것이다. 그가 너의 외부 형제라는 것이다. 이거 알고 봤더니 뭐 만드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네. 그러면서 자. 영어에서 비동사의 역할은 마치 수학 공식의 뭐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죠? 그쵸? 진실은 뭐, 진실이 뭔데? 진실은 그가 너의 brother in law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대슬 보고 내가 뭐라 했냐? 이 대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동격의 대시라고 하죠. 동격의 대.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배우게 될 대시라 했어. 마지막 배우게 될 동격의 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고 이거는 같은 거야. 여기서 이 문장에서 진실이 뭔데? 진실은 그가 너의 brother in law라는 점인데 하여튼 그것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it이에요. It. 그게 should not affect your decision. 됐습니까? 이런 대세를 보고 뭘 한다?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동격의 대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런 거 만들었잖아. 이런 거 만들었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절이라고 쓸 건데 무슨 절이라고 쓸래요? 무슨 절? 응? 이 대답 듣고 싶어?
야, 아까 전에 이즈 할까? 응, 이즈 다시 쓰고. 이즈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What is the fact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무슨 절이라고 쓸 건데, 니들은? 명사절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 무슨 어를 한다? 무슨 어를 한다? 무슨 어를 한다라고는 하지 말고 그냥 동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격. 됐습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뭐 무슨 어를 한다라는 거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굳이 나한테 물으신다면 수식어를 한다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수식어. 됐습니까? 그리고 주어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어.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뭐 주어라고 쓰는 게 좋겠네. 주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자, 그럼 내가 이 대를 왜 계속해서 자꾸 이 대들을 뭐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만약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6, 7, 8, 9, 10 중에서 다른 걸로 바꿔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은 그럼 뭐겠어? 요겠네. 그렇죠? 이거 대신 뭐 쓸 수 있어? 위치 쓸 수 있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 계속해서 내가 일부러 얘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얘를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애들이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꼈냐. 얘 해석하니까 그가 너의 의부 형제라는 사실을, 어떤 사실 같네.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네. 그럼 얘는 위치 해도 되고 뭐 생략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뒤에 주어 동사 있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학 공식처럼 관계사 파트를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뭐 that과 that이나 which나 who나 whom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런 애들 있어. 여기도 주어 동사 있고 여기도 주어 동사 있죠. 아,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되는구나.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다 틀렸어요.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선행사 때문에 위치로 바꿨을 수도 없고 생략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을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다음 중 뭐 밑줄 친 거 맞는 거 틀린 거 문제 수두룩 빽빽하게 냅니다. that 가지고. 됐습니까? 여기에 빠진 that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that만 빠져있죠. I like that.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는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I like that book 이런 거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뭐 it's not that cold 이런 것도 빠지긴 빠졌네요. it's not very cold. very 대신에 that이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that을 구분하자. 뭐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6, 7, 8, 9, 10을 that을 연달아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밑줄 지 부분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바뀌고 우리말로 해석해 보랍니다. 뭐 지금 이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해야 될 거 있죠. 앞에 문제 풀면서 다 했어. 맨날 끊어 얘기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if가 종류가 많다 했습니다. if도 even if, if도 있었고요. 뭐 비록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도 있었고 만약 if you arrive late once more you will be fired. 이강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arrive late once more 한 번 더 늦게 도착하면 you will be fired. 너는 그러면 이게 you will be fired가 뭐 이런 뜻이잖아. 너는 해고될 것이다. 그러면 fire의 뜻은 뭘까? fire의 뜻은 뭐겠어요? 해고시키다겠죠. 됐습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fire가 해고시키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한 번만 더 if you late once more. once more만 if you arrive late 한다면 you will be fired 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연달아 if 했네. 뭐 이 사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Have you asked her if she'd like to come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녀한테 뭐 해본 적 있니? 물어본 적 있니? 뭘? 무엇을? 그녀가 오고 싶은지 아닌지를 말이죠. 그녀가 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물어본 적 있냐? 뭐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요거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had like 이게 요렇게 생긴 게 she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she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죠. she would like고 would like 하면 맨날 밑줄 긋고 뭐랑 똑같은 뜻이다. want랑 같은 뜻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want to come인지 아닌지 would like to come인지 아닌지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물어본 적 있니?
나만 길어봤자 무엇을 물어본 적 있니? 그거 물어본 적 있니? 말이죠. 그녀가 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여기에다가 뭐 or not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얘를 보고는 이제 일단 뭐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암만 길어봤자 뭐니 명사절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좀더 명사절이면 무슨 어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무엇 무엇을이니까 무슨 어? s 그 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적이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I can't come out tonight because I've got too much homework. 오케이, 참 슬픈 일이네요. 뭐 전원은 안 이러죠. 안 해서 그렇죠. 뭐 이강이 집에서 뭐 영어 숙제 한적 있어 혹시? 학원 숙제. Have you ever done English homework? 오, 몇 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지 않냐 혹시?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밤 외출 못 한다는 얘기죠. I can't come out tonight. 나 외출 밖에 못 나가. Because I've got too much homework. 내가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분석해 보면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 뭐왜 오늘 밤못 나와? 그랬더니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쓰는 순간 무슨 절? 부사절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쓰자. 뭐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썼으니까 무슨 어? 당연히 수식어겠죠. Why can't you come out tonight? 했겠죠. 왜 오늘 못 나와? Because I've got too much homework. 숙제가 너무 많아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거두개더 가르쳐줬는데 뭐였더라? As I've got too much homework 또는 Since I've got too much homework. 됐습니까? As는 when이 될 때도 있고 Because가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 것처럼, 뭐, do it, as I said. 해라! 내가 말했는 것처럼, as가 뭐뭐처럼, 뭐뭐대로, 똑같이, 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법을 나타내는 as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who was it that won the last World Cup? 자, 이 문장을 보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문장을 보고 얘가 뭘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Who was it that won the last World Cup? 어디였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몰라? 어. 어느 나라였지? 아, 러시아였어? 이 새끼들 지네 완전 진짜 러시아가 있었어? 새끼들 완전 편파 판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말이 돼? 러시아였던 게? 자, 이 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다 치자. It was Russia that won the last World Cup. 에이, 대충 넘어가. 에이, 알았어. 프랑스를 고쳐 그랬어. 대충 넘어가. 오케이. Who was it that won the last World Cup? 했더니 It was France that won the last World Cup 하고 있습니다. 그럼 It was France that won the last World Cup이 뭔 뜻일 것 같아? 어디였어? 프랑스였어. 어떤 놈이? 지난번 월드컵 우승했던 놈들이. 됐습니까? 프랑스였어요. That won the last World Cup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who was인가?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뭐냐? 아, 누구였더라? 지난번 last World Cup won 했던 애들은? 했더니 It was France였잖아. That won the last World Cup. 내가 이 짓을 왜 했냐? 이거는 요렇게 하면 여기 명사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쉽게 찾거든. 근데 지금 명사가 뭐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스인데 어떤 프랑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 그렇죠? 이렇게 하는 순간 맨날 쓰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 대시니까 when, where, how, why 하니까 관계 대명사 절이죠. 관계 대명사 절로서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는 건 무슨 어? 수식어. 근데 형용사라 했어요, 얘는. 됐습니까? 여긴 후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It was France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됐습니까? 후를 꾸며줍니다. 후가 선행사예요.
오케이, 수식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석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레스트 월드컵을 원했던 나라는 누구였더라? 뭐 어느 나라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지난번 월드컵에 우승했던 나라 누구였어? 어느 나라였어? 뭐 월드컵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느 나라였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된 나온 건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바꿨을 수 있는 게 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게 공부하는 버릇입니다. I knew there was something wrong as soon as I saw her. 됐습니까? I knew there was something wrong as soon as I saw her. 누가 뭐 했냐면 I got you 했는데.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그거 보이죠? 그렇죠? 뭐가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야 돼 이제? 이거겠죠? 됐습니까? I knew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I knew there was something wrong as soon as I saw her. 내가 알았는데 뭘 알았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라는 점을 알았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내가 그녀를 as soon as 무슨 뜻이었어? 그럼 배웠어요. as soon as. 무슨 뜻이었어? as soon as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자마자죠. 누가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There was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를 보자마자 뭔가 잘못된 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밑줄 꺼 있으니까 뭐라고 쓸 거냐? 이거 언제 알았니? 언제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알았니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렇죠?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절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라며. 뭐에 부사절 시간에 부사절인 거죠. 시간에 부사절. 그럼 시간에 부사절이 없었으니까 부사절이니까 또 수식어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껐으면 얘는 뭐라고 답이 바뀌어야 되냐? 명사절이고 무슨 어 ne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하고 있죠. 무엇을 알게 되었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점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하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 안 나겠지만 기억 날래나? 얘를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절이죠? 똑같은 표현을 뭐로 할수 있다? 구로 할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 On seeing her라 했었습니다. On seeing her. 그녀를 보자마자. I knew there was something wrong on seeing her. 그래서 on do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 했어요. On doing. doing 하자마자. By doing은 뭐였더라? 이건 교과에서 말 맞는 뭐뭐 함으로써였죠.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 In do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 as soon as 같은 경우에도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도 만약에 저 버르장머리 지금 will이 들어있으면 얼른 현재 시제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that she had no interest in him was obvious to us all. 뭐 이렇게 돼 있으면 obvious 뭐 만나본 적 있죠? obvious 어떤 명백한이었죠. 명백한 같은 말은 certain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확실한, 명백한, 분명한. 반대말은 vague 이런 것도 있죠. obvious도 여러분들 무지하게 만나볼 거예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뭐 최소 한 번은 나올 것 같아. 뭐 obviously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명백하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that she had no interest in him was obvious to us all인데요. 내가 이런 거 보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것 같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It was obvious to us all이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어땠다? 명백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 이 사람들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that 이하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한다?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녀가 그 남자에게 전혀 no interest라는 점이, 것이, 어땠다? 우리 모두에게 명백했다. 누가 봐도, 야, 저 여자, 저 남자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얘를 뭐, 벌써 it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절은 절인데 뭐라고 쓰겠어? 당연히 명사절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어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주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7번. 자,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거 나왔습니다. 맨날 뭐다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내가 할 거냐면, can't help doing이라고 할 거야. can't help doing. 밑에 나와 있나? 나와 있네. 됐습니까? 그럼 can't help doing에다가 는 해가지고, can't but do라고 쓰세요. can't but do. can't help doing 하고 can't but 동사 원형하고, 그러니까 can't help ing 하고 can't help 동사 원형하고 같은 얘기할 때 쓴다. 전부 다 do의 동작을 안할 수가 없다. 뭐뭐못 도와주겠다 이런 거 아니야, 절대로. do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courage는 뭐예요? courage 용기죠, 용기. 용기. 오케이. 그 다음에 method는 방법이죠, 방법. way하고 같은 뜻이죠. 방법, method. 뭐, method 연기 이렇게 얘기하죠? method 연기. 그러니까 어떤 장인적인, 아주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연기, 이런 뜻이야. method 연기, method, 방법, way. 자, 그래서 뭔 얘기 하는 거냐? Although I can't help admiring his courage. admire, 존경하다, respecting하고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admire, 존경하다, respect하다. 비록 내가 뭐할 수밖에 없지만, admire 할 수밖에 없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을 그의 용기를, 내가 비록 그의 용기는 뭐할 수밖에 없지만,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I can't, I do not approve. 내가 뭐 하진 않는다? 허가하지 않는다. 무엇을 그의 방법을, 그가 하는 방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럼 용기는 참 내가 존경해. 하지만 그가 하는 어떤 일의 방식은 어프로버 해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뻔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뻔하니까 뭐, 뭐 부사절이죠, 뭐. 부사절이었으니까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하려다 말았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남겨 놓은 게 명사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선생님 약간 뻔하죠. 그렇죠? Despite his courage 할수 있죠. 여기서 배웠죠? 됐습니까? 지금 뭐한 거냐? 양보의 부사절은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고, 예를 보고는 양보의 전치사라 그러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랑 뭐의 문법이냐면, because를 쓸 자리와 because of를 써야 될 자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because 뒤에 주어동사 오듯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뒤에는 주어동사 와서 절을 만들고, despite 뒤에는 그냥 전체처럼 in it처럼 despite it만 만듭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despite는 despite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although 와야 될 자리에 despite가 오면 안 돼. despite 대신에 in spite of 이런 것도 여러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나올 때마다 바꿔 쓸수 있는 거뭐 because of 대신에 due to 뭐 owing to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 the reason why she didn't accept the job 하고 있죠. 자, 또 나왔네? 그렇죠? I would like고요. I want 하고 같은 뜻이었죠. 알고 싶다고 하고 있죠. I want to know. I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어. The reason. 이유를 알고 싶대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녀가 그 job을 그 일을 accept 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용하지 않았던. 제가 그 일을 할게요라고 안 했던 이유가 알고 싶어. 그렇게 좋은 일을 왜안 하는? 그렇게 좋은 job을 왜 턴 다운 시킨 거지? 리젝트 한 거지? 리젝트 뭐의 반대말? 억셉트의 반대말이죠. 거절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 she rejected the job 하고 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여러분 배운 적 있냐? 예를 보고 관계 대명사는 아니죠. 뭐더리든 뒷문장에 the reason이 들어갈 때 she didn't accept the job, 뭐더리든 for the reason이요,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할때 for the reason. 너 때문에, for you.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which나 that을 쓰면 안 된다고요. 얘가 명사로서 들어간 게 아니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지. 관계 대명사 which, that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뭐다 썼죠. 관계사 일단 관계 부사절이고요.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부사로서 수식어가 아니고 형용사로서 수식어고요. 해석은 다 해드렸습니다. 왜그 일을 accept 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궁금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배워서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요거 이런 거 언제 얘기해 준적 있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조동사 have PP를 합니다. 조동사 have PP. 조동사 have PP는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 할 때.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 뭔 얘기하는 거 선생님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It might rain. 뒤에는 yesterday일까, tomorrow일까? In my rain yesterday야. In my rain tomorrow야. 당연히 tomorrow겠죠. 그쵸? 근데 it 뭐 이제 아니니까 이번엔 yesterday니까 하겠죠. It might have rained yesterday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어제 하루 종일 잠을 잔 사람이 하는 말이겠죠. 어제 하루 종일 잠만 잤어. 그렇죠? 다음날 깨갖고 it 땅을 딱 보더니 it might have rained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죠. 이건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고요. 이거는 어제 비가 왔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만나봤냐 하면 여러분들 2학기 때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뭐 이런 거할때 썼어요. I should study hard가 아니고 I should have studied harder는 뭐할때 쓰는 말이었더라? 후회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됐습니까? 문법 기초가 너무 약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라고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막막막 뛰어갈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Okay, he might have left the money for the reason that he didn't know it was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부터 할까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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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He didn't know it was there. 해놓고 뭐 여기다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한 거예요? 독립만세 해 시켜본 거죠, 그쵸? He didn't know that it was there. 그는 몰랐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 그쵸? 그니까 걔네. 됐습니까? 근데 걔인데, 걔인데, 니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자꾸 이런다니까? 알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해석은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왜냐? 이 해석하면 그가 놓고 갔을 수도 있다. 뭐를? 그 돈을.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이거 그돈 대신 왔겠죠. 그 돈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유가 그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이유 때문에 그 돈이 거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거기 그대로 놔두고 갔었을 수도 있겠어. 뭐 여기 올려놨는데 거기 있다 둔지 모르고 그냥 갔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더 머니가 대여에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이유 때문에 돈을 거기 두고 갔을 수도 있다. 두고 갔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 표시도 지우고 이 표시도 지워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떼서 내가 뭔 짓 했어요? The reason was that he didn't know the money was there. 이거 해봤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가 그 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다를 만들어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랬어? 얘랑 똑같대. 얘랑 똑같대. 얘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건데 얘랑 똑같대.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여기다가? 데디아는 명사 절이고 얘는 무슨 어라 안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발 말을 해라. 그래야지 머리에 들어간다. 동격이라 했죠. 동격. 됐습니까? 그 말을 얘를 위치로 바꿔 쓰고 그런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동격의 대시더라. 생략할 수? 당연히 없죠. 됐습니까? 목적으로 쓰이는 대시라며 생략할 수 있는 건. 됐습니까? 동격의 대시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no 뒤에 생략된 that은 이게 이제 겉 만드는 that이고 이것도 that, 이 that도 겉 만드는 that이고 이 that도 that, 겉 만드는 that인데 이 that을 보고는 동격의 that이라고 그러고 얘는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서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Give us strength that we may stand agains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트렝스는 무슨 뜻일까요? 뭐 여기 너무 쉬운 단어라고 뜻도 안 써놨나봐. 스트롱의 명사형이죠. 힘이죠. 힘. 강함이죠. 강인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세요? 강인함을 주세요. 강인함. 강인함은 강인함인데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stand against, stand against 맞서 싸울 수 있는 누구에게? them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may stand against them 할 수도 있는 strength를 좀 우리한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과 맞설 수 있는 stand against 할 수 있는 strength를 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지 해볼까? 누가 더 스트렝스 앞만 길어봐 스트렝스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여기에 it을 위한 자리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또 뭐라고 쓰겠어요?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얘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동격. 근데 이거 이제 그 선생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따지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거 관계대명사로 딱 보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을 뜰을 잘할까? 우리한테 힘을 주십시오. 어떤 힘? 우리가 그들에게 맞설 수도 있는 힘. 어떤 힘? 맞설 수 있는 힘. 관계사절 아니야.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봐. 얘가 들어갈 데가 없어. 스트렝스가.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도 맞아요. 더 리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우리가 거기 있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거 몰랐다 해놓고 이유라는 말을 그 이유 때문에 뭐 할 게 없잖아. 됐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완벽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했었고요. 여기도 문제 풀죠. 아니 다이제스트하고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요소 여기서 이제 얘기했어요. 뭐 무슨 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무슨 어라고 근데 무슨 어라고 얘기한 거 다 얘기했어 사실은. 앞에서 풀면서 연결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계속해서 재료다 역할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계속해서 끊어있게 하래 나보고. 됐습니까? 그래서 pollution from cars has become a major problem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얘는 끊어있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pollution이 주어니까 이시죠. 공해란 뜻이죠. 공해. 그렇습니까? 오염, 공해.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 모으는 거 당연. 여기 cars 쳐다보고, cars 복수니까 해부지. 이 G 롤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차에서 나오는 오염. 그것이죠. 그것들이 아닙니다. pollution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셔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보호라고 써 있는데, 보호라고 써 있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요거 이렇게 지우고, 이거 써봐. 됐습니까? 다 뜻뜻 아니야? 차에서 나오는 오염이 중요한 문제이다. 근데 얘를 요거로 바꾸면 이게 현재 완료 시제니까 어떻게 중요한 문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요한 문제다. 라는 뜻입니다. 차에서 나오는 오염이 has become, 되어 왔다. 뭐가 되어 왔다? 중요한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major라는 단어 있잖아. major. major라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major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심지어 전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중요한이란 뜻도 있지만 뭐 갑자기 major를,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하나로만 알아두면, 내가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초딩들한테 이런 수업을 도입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데, 걔들한테 어떤 주문을 하냐면, 과정이 단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읽기를 연습을 시키는데, 단어 할때 뜻이 여러 개 있으면, 야 이거 뜻이 여러 개잖아, 뜻이 여러 개니까 좀 이따 이 단어 너 익히고 나서 좀 이따가 문장에서 이 단어를 또 만날 거거든. 근데 뜻이 많은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뜻인지 결정되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제발 이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뜻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꼭 맞춰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전공하단지 중요한인지.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면 동사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용사면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겠죠. 그리고 메이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메이저가 주요한 이란 뜻일 때 형용사잖아. 그러면 형용사는 사실을 쓸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 그쵸? 근데 얘는 요렇게밖에 못 쓰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it is major 이렇게 못 쓰는 애가 있어요. 아이고, 못 썼냐. 그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이니까 행복하는 비동사 앞에 붙여서 행복하다 만들 수 있네. 그러면 얘가 메이저가 중요하니까 is major 하면 중요하다 되겠네가 안 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곧 배울 거냐면, 요렇게 쓰이는 거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가, 그리고 좀 수식, 그러니까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한정적. 메이저라는 녀석을 보고 서술적으로는 쓰이지 못하는 형용사고 한정적으로만 쓰인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뭔 소리냐면, 얘는 명사를 꾸며줄 때만 쓰지 비동사랑 같이 동사가 될 수는 없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 많지는 않은데. 뭐 아웃도어 이런 거 형용사인데, 아웃도어 스포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더 스포츠 이즈 아웃도어 이런 건안 돼요. 그렇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설명할, 뭐 들으면, 아 그게 그 얘기하는 거구나. 뭐 한정적으로만 써, 뭐 서술적으로만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명사를 꾸밀 때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고, 거꾸로 요렇게만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요렇게만 쓸수 있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Carson returned the notebook to his pocket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냐면, Carson이 returned 했는데, 뭘 returned 했냐면 what the notebook where to his pocket. 됐습니까? 그러니까 칼슨이라는 사람이 되돌려 봤어. 그의 뭐를? 공책을 어디다가 그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 what에 대한 대답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뭐다? 목적어죠. 목적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할수 있는 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명사 단어가 그냥 무슨 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아닌 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last week I narrowly avoided colliding with a cycli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arrow는 여러분도 몇번 만나 본적 있는데, narrow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W로 시작하는데 wide죠. wide. 넓은, wide, 좁은, narr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보이드는 누구처럼 이란 얘기 하겠죠. 그렇죠. 어보이드 뜻이 뭐예요? 어보이드. 피하다죠. 회피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콜라이딩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콜라이딩. 콜라이드인데요. 충돌하답니다. 충돌하다. 콜라이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내로울리의 뜻은, 자, 내로울리 같은 것도 이제 그 의미를 좀 퍼트려 나가야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흔히 이제 뭐 초딩이나 또 중딩 잘 영어 잘 못하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와이드가 넓으니 와이들리가 넓게고 내로울리가 좁게거든. 그러면 이걸 좁게라고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가까스로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좁게란 얘기는 지금 얘가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내가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충돌하는 걸 가까스로 피했단 말이거든? 그러면, 내로울리가 들어간 게, 피한 게, 이런 간격으로 피했단 말이야? 요런 간격으로 피했단 말이야? 요런 간격으로 피했단 말이야? 좁게 피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피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해보면, 언제가 보이죠? 언제? last week에 주어 동사가 보이죠? 누가다? 내가 가까스로 피했다. 그래놓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죠. 무엇을 피했다? Colliding with a cyclist 하는 것을 자전거 타는 사람과 충돌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자, 내로울리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만나보게 될 거고요. 내로울리보다 더 많이 만나보게 될 단어는 베얼리입니다. 베얼리 가까스로 겨우겨우 베얼리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러니까 배열리나 내로울리나 전부 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했어, 못했어. 어보이드 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휴 하는 느낌. 됐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 내가 반대되는 게내 안에 not 있다 있다 했죠. 뭐 hardly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요. 내로울리는 긍정적이긴 한데. 가까스로 면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완망 빌어봤자 이시잖아.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답만 쓰라 그러면 목적어라고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뭘 가지고 목적어를 할수 있는지 배웠는데, 얘는 ing니까 뭐 아니면 뭘 텐데, 동명사 구 아니면 현재 분사 구겠죠? 당연히 동명사 구 가지고 만들었죠. 동명사.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은 그냥 명사만 가지고 어떤 구성 성분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슬슬 명사가 아닌 걸 명사로 바꿔 쓰는 게 나오죠. 그리고 avoi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여기에다가 to collid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고1 때 시험 문제 종종 나온다 했어요. to collide는 안 된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도 목적어가 될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어가 될수 있는데 avoid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다. 그 다음에 my favorite hobby is to photograph landscape. 그래서 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풍경 사진 찍는 것이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favorite hobby?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 것이다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고 보어고요. 그다음 어떤 재료로 보어를 만들었느냐? to 뒤에 동사원형 오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떤 재료로 한다? to 부정사를 마치 뭐인 것처럼 써서 명사적용법으로써 보어를 시키고 있냐.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 하죠. 풍경 사진 찍 다였는데 앞에 투부서 찍는 것 무엇 찍는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the rules state that if the ball hits the line, it's in. 이거 어느 규칙이야? 테니스 규칙이겠지, 규칙. 아닌가요? 자, state란 단어도 이제 나오네요. state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리고 say를 제발 말하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라고 적혀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라고 적혀 있다. 그렇습니까? state, 언급하다, 말하다.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뭐 하고 있냐? The rules가 state 한다. 어디에 적혀 있단 말이야? 규칙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규칙이라고 말한다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규칙에라고 쓰여 있다. 됐습니까? 뭐라고? 만약에 공이 선을 뭐 한다면? 부딪힌다면 공이 선에 히트한다면 it's in. 그건 뭐다? in이다. in, out, out 막 싸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테니스라든지 이런 거 규칙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테니스 공이 선에 맞으면 그거는 뭐로 취급한다? in으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구기 종목이겠죠. 구기 종목의 규칙에 뭐라고 써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 rules state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칙에 뭐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공이 닿으면 그것은 in이라고 써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얘가 말하다 뒤에 왔잖아. 됐습니까? 말하다 뒤에 왔으니까 얘는 무슨 어? 목적어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하면 되겠네 뭐. 됐습니까? 겁 만드는 대시 뭐로 사용됐으니까?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그래서 예, 제 뭐를 가지고 목적어 만들었니 하면 이번에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든 that과 i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완전한 문장을 겁 만든 관계대명사 what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oint was that media had driven children to violence. 자, 이게 이제 드라이브란 뜻으로 왔는데요. 드라이브. 이제 여러분들 뭐에서 벗어날 때가 됐냐면 드라이브. 뭐하다? 운전하다라고 알고 있죠. 운전하는 뜻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뜻도 있냐면 지금 사용된 게 드라이브.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하면 뭐 드리븐이냐 드라이브. 그러니까 과거 완료하려고 헤드 PP 썼는데 드라이브 A to 자, 바이올런스 뜻이 뭐죠? 폭력이죠, 폭력. 그 말은 얘가 무슨 품사란 말이고 명사란 뜻이고 이투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란 말이야. 웨어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폭력으로 이 말이죠. 폭력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 A 투 B 하면 뭐겠어? A를 B로 몰고 가다 이란 뜻이에요. A를 B로 몰고 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실제적인 장소입니까? 추상적인 명사입니까? 추상적인 명사니까 폭력적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 성향을 띠게 만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 얘기 하는 거냐? The point was that media had driven children to violence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뭐예요? 뭐를 보고 미디어라면 TV, 인터넷 이런 것들 있죠. 매체죠. 매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방법을 미디어라 하죠.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The point was that media had driven children to violence.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설명했나 봐. 설명이나 뭐 주장하는 글을 썼나 봐. 그래서 그 주장한 글의 주제가 이 말입니다. 포인트, 요점은, 핵심은 미디어가 아이들을 어떤 성향을 띠도록 했다? 폭력적인 성향을 띠도록 뭐 해갔다? 몰고 갔다는 점이다. 알겠습니까? 요점은 미디어가 아이들을 폭력 성향이 띠도록 폭력적인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독립만세죠. 완벽하죠. 미디어가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겉 만드는 대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것이었다 하니까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위하고 똑같은 명사절이니까 여기다 괄호 하면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겉 만드는 대시에 생략 못해. 왜?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잖아 이번엔.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Tom's uncle bought us a pizza and drink. 그쵸? 뭐, 이거,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이냐라고 묻겠죠. 몇 형식 문장이에요? 4형식 문장이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고, 얘를 보고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라고 해석되고, 이거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m의 삼촌이 우리한테 피자랑 음료수를 사주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무엇을 사주었니라는 동사 뒤에 와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고 했고, 얘 직접 목적어를 했으니까 목적어 중에서 뭐 자세하게 써줍시다. 얘는 뭐다? 직접 목적어다. 뭐 가지고 목적어 만들었냐? 1번, 2번하고 똑같이 그냥 명사 가지고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는 기본적으로 뭐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걸 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니 뭐 ing인데 둘 중에 뭐냐, 현재분사나 동명사, 동명사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she decided to call the baby William after his father. 오케이. 뭐 보니까 콜을 막 귀찮아요. 단어 뭐뜻 알기 귀찮으니까 막 전화하다로만 생각하는 애들 있어. 그럼 이 문장 막 해석하라 그러면 뭐 아기 베이 뭐 아기 윌리엄에게 전화했다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 문장의 구조는 뭐냐면 콜 A after B야. 콜 A after B 무슨 뜻일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콜더 베이비 윌리엄 after his father. 뭐 아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비 윌리엄 불렀다, 아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비 윌리엄 이렇게 불렀단 얘기인가? 자, call A after B 하면 B를 따라서 A의 이름을 짓다란 뜻입니다. 뭐 외국 사람들 보면 뭐 윌리엄 2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아빠 이름도 뭐다? 아빠 이름에도 윌리엄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따라서 아기 이름을 지었다, 뭐 불렀다, 부르기로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아빠 부른 다음에 베이비 윌리엄 불렀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됐습니까? 누구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야. 외국의 문화 중에 뭐 무슨 몇 세, 무슨 무슨 3세, 4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3살 먹었다, 4살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 초딩은 있을 거야. 하지만 중딩은 없겠지. 됐습니까? 아빠 이름 따라서 아빠가 1세였으면 그 다음 또 이름 똑같이 지었는데 그러면 2세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를? To call the baby William. 아기 윌리엄을 부르기로. 누구 이름 따서? 윌리엄 아빠인 윌리엄 이름을 따서, 아빠 이름도 윌리엄 따라서 애기 이름도 윌리엄으로 부르기로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분석하라고 한건 윌리엄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결정했는데 무엇을 결정했냐면 부르기로 결정했어. 그렇죠? 이게 동사죠. 동사 뒤에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콜의 무슨 어? 콜의 뭐,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목적, 이건 조금 이제 얘만 하라 그래 하고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문장 전체의 목적어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무엇을 결정했니? 아기 윌리엄을 아빠 따라서 콜, 뭐 윌리엄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던데 얘만 하라 그래서 지금 얘만 하라 그러면 얘와의 관계를 살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콜의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decide라는 문장 전체 동사의 목적은 아니고 콜의 목적어다. 부르기로 했다. 누구를? 베이비 윌리엄을. 누구를 본따서? His father. 윌리엄의 아빠 이름을 본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cost란 동사가 나오네요. 일단 cost의 3단 변신은 cost일 거고요. 그쵸? cost. 이걸 왜 하느냐? 더 미스테이크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여기에 s가 안 붙은 걸로 봐서 얘는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란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코스트는 s를 붙이지 않죠. 컷컷컷 풋풋풋처럼. 오케이, 참안 됐네요 이 사람. 그렇죠. The mistake가, 자 이제 코스트를, 저 코스트 사전 찾아보면 비용이 들다 이렇게 나와요. 비용이 얼마 얼마 들다. 뭐 코스트 간단하게 뭐 표현해 보면 뭐 the bag cost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문장 속에 들어 있잖아요. 이런 문장 속에 들어 있으면 코스트가 기본, 그러니까 단어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저 단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라고 하는 애들이 내가 뭐라고 비유하냐 그러면 왜 단어의 뜻을 요렇게만 생각하니 이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단어의 뜻이 물을 많이 타서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번지잖아. 그렇죠? 물감이 번지듯이 단어의 뜻이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면
이 뜻이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요. 됐습니까? 그럼 비용이 든다는 얘기는 더백 코스트 미 5만원 이렇게 하면 마치 뭐 같아? 가방이 나보고 야, 나 가져가려면 5만원 내놔 라고 얘기했다는 거하고 비슷한 뜻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5만원을 희생시켰다는 얘기잖아. 바꿨다는 얘기잖아, 둘이. 됐습니까? 이런 의미죠. 코스트의 의미가 뭐랑 뭐랑 바꾼다는 뜻이야, 결국은. 그러면 더 미스테이크 코스트 힘더 로스 오브 잡 하면 일단 코스트 AB 하면 A에게 B를 앗아가다 이런 뜻인 거야. A가 가지고 있던 B를 앗아가다. 그러니까 A한테 청구서 날렸다. 뭐가 적혀 있는 청구서? 더 로스 오브 더 잡이라고 적혀 있는. You are fired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그 실수가 비용이 들었다. 누구한테? 그 남자한테. 뭐의 비용? 실직. 됐습니까? 자, 로스가 명사죠. 그러면 동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루즈죠. 됐습니까? 잃어버리다, 루즈. 손실, 로스.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의 뜻을 좀 이렇게 요렇게만 보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얘가 무슨 언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힘에게서 코스트 해가버렸니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가져가버렸다? 실직이라는 비용을 청구했다라고 얘기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동사 뒤에 있으니까 무슨어 문장 전체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he made painting the house. His project for the summer.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he가 made를 했는데 무엇을 made 했어? 무엇을 made 했습니까? Painting the house를 made 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내가 뭐할 거냐 하면은 so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so 한 다음에 뭐라 그럴래? so Painting the house, 과거네, was his project for the summer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 맞죠? 그렇죠? 내가 어떤 문장을 얘기하고 나서 이런 얘기 또 하면 이거 몇 형식 문장이야? 5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집을 색칠하는 걸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대? 그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죠.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 여름 동안 해야 할 프로젝트로 삼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 우리 집이 너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동안 여름 동안 뭐 하기로 했단 얘기야? 칠하기로 했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집 칠하는 것은 그의 여름 동안 할 프로젝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B 해서 A를 B로 삼았다라는 뜻이니까 5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분석하라는 건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제 5형식은 예율이든 나랑 같이 수업 뭐안 했지만 니들은 다 했잖아. 됐습니까? 얘를 보고 무슨어라 하고 목적어라 하고 그 다음에 5형식은 여기에 무슨 어가 올수 있다? 얘를 보고 뭘 한다?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목적격 보호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수준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거나 교과서에서 만나게 된 문장의 높은 수준의 어려운 문장에 만약에 뭐 모의고사 학교 시험에서 만나게 될 문장의 난이도를 100이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문장들은 한 70,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맨날 겁만 주나 내가? 근데 이제 하도 뭐 공부를 안한것 같아가지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집에서 공부하고 있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큰일 납니다. 뭐첫 모의고사 치고 나서 붙이자마자 난 영포다 이러지 마세요.
있습니까? 갈데 없어. 영포하면 영어가 그나마 제일 전략 과목이야. 수학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거고, 국어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걸?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 한다고 정신없고, 언제 영어 공부할 건데? 제발 이 시기 때 빡시게 좀 달려놓으세요. 영어는 여러분 다람쥐들이 가을에 뭐 해요? 다람쥐나 이런 애들 가을에 뭐 합니까? 열심히 도토리 모아놓죠. 추운 겨울날 먹고 살려고. 니들이 다람쥐면 영어는 도토리 같은 과목이야. 지금이 가을이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굶어 죽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London was founded by the Romans in the year 43 AD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founded란 단어도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found 하면 공부 좀 했다는 애들도 find의 과거나 과거 분사형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found라는 동사 원형이 있어. 이거 설립하다, 세우다 란 뜻을 가진 동사야. 설립하다, 세우다. 그리고 얘는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found, founded, founded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글을 읽다가 found를 만나면 그게 find의 과거나 과거분사일 수도 있지만 설립했다라는 동사 원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was가 있고 여기에 found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런던이 세워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이 세워졌다. 런던 세운 행위자 나오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엔 룬덴이라고 불렸어요. 룬덴이 세워졌다. 로마인들이. 언제? 이거는 기원 후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고 나서 43년 지난 후에. 기원 후 43년도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이거 화살표는 지들 마음대로 해도 돼. 얘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뭐 그냥 끊어읽기 하고 누가 뭐 했다. 런던이 세워졌다.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또는 by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 의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없으니까 When, Where, How, Why면 부사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주어 없으니까 부사 절은 아니고 부사 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어 하고 있다? 얘기하면 뭐 수식어겠죠. 됐습니까? 아, 그리고 그 얘기하고 있네요. 형용사적 수식어인지 그걸 하고 있네. 내가 아까 했던 거. 됐습니까? 얘는 무슨적 수식어다? 부사적 수식어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에휴, 풀어야 될건 남았는데. 만장같이 남았구나.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 한 세트에 50단어인가 40단어 들어있죠? 그거 한 번에 다못 외워요. 그 중에 제발 70%, 70점 정도라도 가져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